어서오세요. 어서오시렵니까? 누구의 생일? 감사합니다. 메리 메건데이. 소원 좀 빌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 우리 가족, 어머, 우리 머리가 반 날아갔네. 너무 고마워요, 불러봐. 이 들어가야겠다. 어떻게 들어가지? 잠시만요. 불러봐. 오늘 생일이에요, 지원님. 어! 됐다. 자, 케이크 완전 예쁘다고. 진짜 예쁘지? 여기에 Happy Birthday 지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바다 위에 오리가 둥둥 떠다녀 있어. 진짜 너무 귀엽지? 보자마자 나 진짜 소리 질렀잖아. 그리고 이것도 준비해 주셨다고. 초코 이거 오리가 초코콘 들고 있음. 너무 귀여워. 이거 먹어볼까? 너무 귀여워요. 나 초코랑 오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나 봐.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제가. 오늘 커피밖에 안 먹고 어떤 말이야? 적게 적게. 아앙! 케이크 진짜 예쁘다. 어떻게 먹지? 흡입이네요. 네, 흡입입니다. 한 입이죠, 완전 한 입. 인간 오리 너연이는 어딨나요? 마지막 오리가 다연이에요. 다연아! 아, 손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다연아! 오늘 텐션 무슨 일이야? 오늘 좀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오늘 딱 눈 뜨자마자 너무 행복한 하루다, 오늘. 얼른 나가야지? 이러면서 나갔죠.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예요. 좋겠다. 생일이 일요일이라 점점. 그러게요. 오늘 너무너무 좋네요. 의상이 짜리하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데뷔 초 닮았다고요? 풋풋하단 말씀이신 거죠? 거위의 꿈 불러주세요. 거위의 꿈이요? 거위의 꿈 노래 뭐더라?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건아, 미역국 먹어봤어? 생축. 아, 먹어봤죠, 당연히. 오늘은 아직 못 먹었어요. 이따가 먹을까? 미역국 먹고 싶다. 오늘은 영통 팬사인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거 마법의 성이라고 그러네요.
오늘은 밥잘 챙겨 먹어야지. 아, 맞다. 제가 어제 위버스에서 밥뭐 먹는지 알려줄게요. 이따가 하고 못 왔잖아. 내 그거를 변명을 좀 해보자면은, 어제 뭐 먹었냐면은, 그래서 결국에 낙곱새를 어제 먹었거든요? 근데 왜 먹어다 왔냐면은, 어제 내가 집에서, 숙소에서 이제 레슨을 했어요. 하고, 끝나자마자, 아, 배고프다 하고 밥을 먹으려고 했어. 근데 어제 저기 조카 있잖아. 채영이 조카가 숙소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 끝나자마자 아, 놀아줘야지 하고 막 열심히 놀아줬다.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놀아주고 이제 낙곱새를 먹고 잠이 든 거야. 그래서 눈을 떴는데 11시 한 반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날에 내가 그러고 내가 좀 오랫동안 놀아줬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채영이가 말하던데 15분 놀아줬다고 그랬나? 그거밖에 안 놀아줬었대.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애기가 되게 조그매요. 이만한가? 근데 엄청 무거워요. 저질 체력이래. 아, 씻었는데 일어나서 또 씻긴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5분 만에 방전이야. 아니 근데 진짜 애기랑 놀면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계속 아이고 니니니 이런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니니니니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걔가 뭐를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일이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리고 그 숙소에 무슨 조그마한 자동차가 있어요. 그거를 태우고 계속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전이 된 거야. 에너지가 너무 넘쳐. 애기들 에너지가 넘치더라고. 애기 몇 살이냐고요? 한 살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한 살? 와. 그래서 육아가 정말 힘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채영이는 되게 잘 놀아주더라고요. 되게 아기를 잘 다뤄. 안을 때도 되게 능숙하게 안고 저는 안는 것도 되게 막 이렇게 안는데 되게 버거워 보인다고 그랬어요. 아, 이거 먹어볼까? 크림치즈 냄새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 서연이 오리는 빼고 먹을게요. 얘를 먹을 수 없으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크림치즈예요, 여러분. 맛있다. 케이크 색감 왜 이렇게 예뻐? 그러게요. 파란색 무슨 맛이냐고요? 그냥 크림치즈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조금 걷고 먹어야 될것 같아. 오늘의 TMI. 오늘? 안에 초코 있다. 보여 드릴까요, 안에? 짠. 케이크 약간 부스한 느낌 난다. 오, 오, 엄청 달고 엄청 느끼하고 완전 맛있는데 원래 매번 매년 생일마다 하영 언니가
미역국을 끓여줬었는데 여기가 지금 4억이라서 이번 연도는 못할 것 같네요. 무슨 케이크를 제일 좋아하냐고요? 저 원래 치즈케이크 이런 크림치즈 들어간 케이크 되게 신나 말하면서 제일 좋아하긴 해요. 우유 없냐고요? 우유가 먹고 싶긴 하다. 부모님이랑 통화했어요. 오늘 엄마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랑 가족 단체 이제 방에서 거기 그 시기 문자가 왔어요. 잘 먹네. 잘 먹어요, 원래. 첫 생일 축하는 누구한테 받았어? 원래 서현이한테 음성 메시지랑 그거 있잖아요. 그 기프트. 그거 가져왔어요. 음성 메시지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 서현이가. 바다 부분 먹으면 입이 파래질 것 같다고? 기프트? 그거 뭐 줬더라? 향수 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줬지? 아니! 얘 계속. 아, 이서연 계속. 엽사 올릴 거 저한테 컨펌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떡하지? 계속 저한테 몇장 보내주면서, 안 돼? 이거 오바야? 뭐 이래요. 탈락이야? 이러는데, 진짜. 어떡하지 얘? 다 허가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아니 서현이가 아니 이게 엽사면은 나 웬만한 엽사를 다 허락하는데 자는 사진을 맨날 찍어요 얘가. 올해부터 쿨해지기로 했으니까 그냥 올리죠? 보여달라고요? 아 이거는 좀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진짜 민낯에다가 완전 자는 사진. 자는 것도 진짜 내가 이렇게 눌려서 자는데 각도를 완전 이렇게 짜겠다니까? 밑에서.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완전 틀어서 묶은 머리 있잖아요. 아, 얘 진짜 어떡하지? 아, 내가 일부러 얘가 이럴 줄 알고 얘 폰에 제 자는 사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지. 얘 생일날에 아무것도 안 올렸어. 나 아무것도 안 올렸나? 안 그랬거든요. 아 무서운 애네 얘. 아이 사진 진짜 어이없네. 아얘왜 이래 진짜. 얘 어떡해? 미치겠네 진짜. 아 판도라의 더현이 폰이래. 아. 응, 안 돼. 응, 안 돼. 라고 답장했어. 살짝 보여줄까요? 불러봐. 근데 캡처할 거지. 밝기 최대로 낮춰서 보여줄게. 보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진이에요. 아, 보였네? 보이네. 이렇게 봤으면 됐어.
서현이의 포니 러브를 어떡하냐래.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지.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야, 왜 이래 진짜. 아무튼 멤버들이 생일을 축하해줬죠. 어제 캡처 완료라고? 안 돼, 안 돼. 이게 달라. V라이브에서 캡처를 한 거랑 원본이 올라온 거랑 다르다고. 야, 안 돼, 안 돼. 다 컨펌 시키자고? 안 돼. 플러버 원본급 뭐라고요? 화질로 복귀해 봅시다. 정말 어제 그러고 나서 나경이한테 축하 오고. 근데 진짜 웃긴 게 하영언니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서현이 음성메시지 이렇게 틀었다. 하영언니랑 같이 있는데 막 "앵, 축하합니다" 이러는데 송하 형 옆에서 "너 생일이었어?" 어이없어. 모든 게한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분에게 생일 축하 받았어요? 오빠 왜 오빠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끝나고 전화해봐야겠다. 지금 해보라고요? 안 돼요. 끝나고 할 거예요. 이버스에 사진이 올라왔다고요? 아, 캡처한 거? 괜찮아. 근데 목이 조금 메이네요. 너무 맛있겠는데? 그리고 새롬언니한테도 축하한다고 왔어. 그리고 롬새는 항상 장문의 카톡이 와요. 진지하게 감동적인 글귀. 새롬언니 항상 그래. 뭔가 편지처럼 와. 그래서 저도 거기에 답장을 사랑해 이런 식으로 하죠. 진지롬이래. 진지롬 롬새 답대. 맞아, 롬새 다 와요. 맞아 맞아. 딱 언니 사실 언니가 문자 온거딱 미리 보기로 읽고 롬새 역시 롬새 길게 왔구나 하고 답장을 또 내가 그렇게 길게 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내일 읽어야겠다 하고 안 봤어. 그래서 아침에 봤어. 안 보고 잠들었어. 댓글 뭐야, 댓글에 고리 타분 롬. 좋지만 약간 부담되는 그런 마음이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잠결에 보내면 너무 대충 답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요. 안읽씹 아니에요. 답장했어요, 다음날에 일어나서. 근데 진짜 감동이에요.
다, 아, 규리가 지원이 귀엽다고 한거 봤냐고요? 봤어. 깜짝 놀랐어, 보고. 헉! 언니가 나를 이렇게 생각했어? 티좀 내주지 말이야, 이러면서 봤지. 속보, 매건 뭐라고? 매건 롬스의 장문 카톡 쉽지 않아. 아니야. 근데 언니가 항상 그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죠. 맨날 감동받아요. 항상. 그리고 지선이는 약간 그런 스타일. 다음날에 이게 뭔가 텍스트로 아니면 연락으로 오는 스타일보다 오늘 이제 우리가 스케줄이 있었으니까 샵에서 마주쳤잖아요. 샵에서 야, 생일 축한다. 에이, 생일 축하해. 약간 요런 스타일. 깜짝이야. 누구세요? 뭐야? 아니, 언니 왜 전원 꺼져 있어? 전원이야, 비행기 모드. 너 뭐야? 아니, 나 하는지 몰랐지. 너 뭐야? 너왜 왔어? Happy birthday. 니 어제 노래 불러준 거 얘기했어. 음성 메모로. 일로 와. 안녕. 귀여워. 아니, 야, 너 여기 있어. 뭐야? 이거 너야. 아, 뭐야, 귀여워. 귀엽지? 야, 앉아. 씨, 귀여워. 아, 배불러. 뭐야, 이 오리는. 배불러. 안녕. 많이도 먹었다. 많이 먹었지? 먹을래? 이거 새거. 너무 귀엽다. 무슨 맛이야? 멤버들 얘기 한 번씩 하고 있었는데. 크림 치즈 앤 초코. 너무 완전 달고 느끼하고 고칼로리 맛. 아, 배불러. 되게 귀엽네. 사진 원본 공개하러 온 더. 야, 니 진짜 죽을래? 왜? 아, 아니, 장난 아니야? 풀어봐. 사진을 내가 진짜, 아, 진짜. 길거리 맨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 왕복 세 번은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진짜, 뭐지? 올릴 건 솔직히 많아요. 근데 올릴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그래서 정상적인 걸 찾으려는데 정상적인 사진이 없더라고? 야. 그래서 예쁜 걸 올리려는데 예쁜 사진은 내가 안 찍나 봐. 이건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건 그거 좀. 보여줬어? 아, 이건 보여줬어. 아, 이거 그래? 밝기 최대한 낮추고. 진짜 이렇게 보여줬어. 근데 이미 다 캡처했어, 플로거들이. 그치. 아, 장난? 이거 올렸어? 아직 안 아직 올렸지? 안 올렸어. 언니한테 또뭐 보냈는데? 봤어. 봤어? 괜찮지 않아? 뭐야? 괜찮지 않아? 이건 좀. 이쁘지? 이거 뒤에 멤버들 불러내는 거 너무 웃겨. 저 뒤에 이거 멤버들이 지선이가, 포인트인데. 지선이가 포인트인데, 나 지선이 올려줬으면 좋겠어. 멤버들이 포인트인데 그 둘이 안 돼. 안 된대? 옛날, 작년 생일에도 저 사진 물어봤었어. 그 둘한테. 지선이한테? 응. 이거 이쁘긴 근데 안 하다, 나. 된다 했어. 그거 언니 아, 이쁘게 난 이거 나왔어. 좋아. 그거 괜찮아? 난 그렇게 올려야겠다. 오케이. 아쉽네. 오케이. 아, 잠깐만. 기다려봐. 갑자기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또 사람 심리가. 이거 어때요? 그거? 아니, 진짜? 그럼 난 진짜 어! 귀여웠는데. 이미금 봤다, 이미금. 근데 너무. 내가 검열 좀 해볼게, 플러봐. 너무 민낯인데? 아니야, 언니, 그거 민낯은 아니었어. 그래? 응. 그래도 눈썹이 없잖아. 그런가? 눈썹이 없어. 난 진짜 깜짝 놀라서 보고. 케이크 얼마 남았냐고요? 진짜 거의 다 먹었어, 저. 이만큼 거의 다 많이 먹었다고? 먹은 아니, 많이 먹긴 했어. 멤버 없었을걸? 맞아. 아. 우린 다 귀여워. 제 플러바 눈은 다 귀엽지.
잠시만. 재밌다, 재밌다. 이것도 아닌데. 재밌다. 진짜? 이것도 아니잖아. 대신 위버스에 올려. 위버스에? 응. 그래. 예쁜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고 이 자는 귀여운 사진 위버스. 사진을 위버스에 올려야겠다. 위버스 비밀 포스트 만들어서 올려. 비밀 포스트. 나만 알 수 있게. 아, 언니만 보는 거야? 어, 어. 대신 뒤에 사람들은 그래도 불러 해서. 아, 그치, 그치. 비밀 포스트, 위버스 비... 아, 이제 봤어, 너. 너 어제 이거 문자 온 거. 비밀 포스트, 위버스 비밀 포스트 해서. 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괜찮아? 이거 귀엽다. 우리 손가락 찍히고 있는 거. 우리 이거 산책 간 거잖아. 언제냐, 이거. 이거 한강인가? 넙밤 때, 한강 간 맞지? 거. 맞지? 아, 너무 귀여워. 갑자기 기억난다. 갔어. 이것도 먹어. 뭐야, 너야. 이거는? 너가 초코콘 들고 있는 거. 우리 왜 이렇게 좋아해. 귀엽구만. 귀엽지? 아, 짜증나. 아, 너무 속상해요, 별로. 왜? 뭐가 속상해? 나 왜 계속 이상한 사진만 올라와? 야, 멤버들 이상한 이쁜 거 올려줬더만. 그것도 검열한 거야! 많이 그치, 걸러낸 거야, 그거. 그치. 엄청 그치. 걸러낸 거야, 그거. 엄청. 비밀번호 여기서만 공개하자. 아, 진짜. 비밀번호 뭘로 할까? 서현이 폰 택배로 보내달래. 미쳤다, 진짜. 아, 미쳤나봐. 왜 이래. 일단은 나 브이라이브 끝나면 해. 네, 그래. 알았지? 그래요. 아. 재밌게 놀고 생일 축하하고. 고맙다. 오붓한 시간 보내셔요들. 알았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어디 가냐 너? 나는 세계를 정복하러 갈 거야. 아, 그래요. 바이바이. 안녕.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야, 갈 때 에어컨 좀 꺼라요. 에어컨? 춥다. 안녕. 바이.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우. 아우, 소름 돋았어. 아우, 추워. 아우. 사악하다. 나 이선 사진 더 많이 모아야겠어. 컨펌 후 쿨 퇴장하시는 이서연이라고? 제가 이서연 사진 안 푼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원래 생일은 이런 날이라고? 대체 누가 그렇게 지정을 했죠? 정말 킹받네요. 이런 걸 킹받는다고 하는 건가요? 오늘 나 뭐 먹지? 나 머리 왜 이래? 지가 뜯었나 봐. 아, 진짜 미치겠다. 나 서현이 엽서 대박이고 있어. 아직 안 풀었을 뿐이야. 이제 지금 죽었어, 진짜. 네, 여러분. 메뉴. 매추, 저녁 메뉴 추천. 뭐 먹을까요, 오늘? 미역국 먹을까? 오늘? 아까 엄마가 전화 왔는데 미역국 먹었냐고 물어보긴 하더라고. 그래서 안 먹었다고 했지. 배고프다. 배고파! 겹살이 먹으라고, 겹살이. 손수 끓여보자. 크크크크. 응, 아니야. 아구찜이요? 아구찜 얼마 전에 하영 언니가 먹었는데. 낙곱새 2라운드. 그거 빨리 물리더라. 누구야? 이서연이지. 맘맘맘. 요즘 와플 물려요. 사실 어제도 와플 먹었어. 그 홍콩 와플 있잖아요. 그거 먹었어. 그래서 물려. 오늘은 조금 다른 거 먹고 싶다. 일요일은 짜파게티긴 해. 뭔가 먹고 싶네. 케이크 먹으니까 밥이 먹고 싶네요.
오늘은 미역국 먹을게요, 여러분. 생일이니까. 매생이 굴국. 매생이 굴국? 뭐라는 거지? 매생이 굴국. 맛있겠다. 매생이 굴국. 매생이 굴국 쳐볼게요. 매생이 굴국. 맛있겠다. 매생이 굴국 맛있겠다. 민초맛 미역국 먹죠? 아, 이런 거는 왜 추천해주는 거예요? 민초맛 미역국? 민초맛 미역국 왜 추천해주는 거지? 햇반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더라. 근데 제가 어떤, 아, 어디서 봤지? 그, 터키즈님, 거기서 햇반 아이스크림 드셨던데? 그거 진짜 있던데? 그게 요즘 유행이에요? 퀴즈에서 막 햇반 아이스크림 드시던데. 배가 고프네요. 다들 밥은 드셨습니까? 아! 주제니 나오시는 터키즈. 맞아, 맞아요. 그거 봤던 것 같아. 못 잡겠지? 맞아. 그거 재밌어요. 터키즈. 그 주제님의 유튜브도 재밌습니다. 그것도 요즘 많이 봐요. 요즘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포켓몬 빵 드세요! 크크. 그거 먹고 싶은데, 어디서 팔아요? 포켓몬 빵 파는데. 하는 곳. 캔 문 빵 사는 곳. 이런 건 쿠팡에서 이런 거 안 파나요? 품절 대란이라는데. 편의점에 판다고. 줄 서야 된다고? 돌아가래. 아, 품절 대란 구하기 힘들어요. 스티커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 그거 모르려고?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초등학생쯤으로 되어 보이는 친구들 두 명이 이제 같이 탔어요. 근데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러지? 그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첩?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렇게 스티커를 모아서 앨범처럼 모음집 같은 거. 다이어리 말고 뭐라 그러냐? 나도 이런 걸 했었어. 근데 옛날에 다이어리 말고 이런 스티커를 모아서 스티커 다이어리? 그런 거 아닌데. 다이어리 아니, 다꾸 말고, 스티커북? 아무튼 그런 거를, 스크랩북? 뭐, 콜렉터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몰라, 무슨, 그, 이름을 모르겠어, 정확하게. 아무튼 그런 거를 되게 아이템처럼 어떤 친구가 이렇게 다 꺼내더니 되게 자랑스럽게 친구한테 나 이런 것도 있다? 이러면서 막 보여주더라고. 근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몰래 봤어요. 근데 진짜 와 무슨 아이템 마냥 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더라고.
그게 아마 포켓몬 스티커를 모아놓은 건가? 무슨 스티커를 모아놓은 것 같았었던 것 같아. 아니면은 카드를 모아놓은 걸 수도 있었겠다. 옛날에 우리 막 유희왕 카드 모아놓고 막 그랬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되게 자랑스럽게 막 야, 나 이것도 모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아, 유희왕일 수도 있겠다.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모았었거든요. 그 아, 그 뭐라 그래? 옷 입히기 있잖아. 옷 입히는 거. 그거 오려서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붙이고. 플러브든 그런 거 안 했나? 요즘 애들은 유희왕 하니? 라고 댓글에 유희왕도 있지 않나요? 스티커 옷 입히기. 맞아. 스티커 옷 입히기를 저는 이렇게 큰 이렇게 공책? 뭐 이런 거에다가 오려서 붙여놓고 있었거든요. 종이 인형 같이. 그래서 이게 위에 이렇게 접히는 거 있잖아요. 접히는 거. 이렇게 탁 접히는 거. 갈아입힐 때 이렇게 싹. 그 친구한테 입히고 그랬지. 야, 나 100개 있다. 댓글에. 야, 나 100개 있다. 이래. 그러면은 그 다른 친구야. 야, 나는 500개 있다. 이러겠지. 포켓몬 고무딱지 같은 거 모으고 했는데 크크. 아, 이렇게 탕 해가지고 넘어가면 이렇게 내가 따고 막 이러는 건가? 구슬치기 막 이런 거 했었어요? 포켓몬 카드 게임 이런 거 하나 요즘은? 제 친구들은 막 디지몬 이런 거 좋아하던데요. 디지몬 어드벤처. 학종이 뒤집기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팍 넘어가는 거잖아요. 탑블레이드가 이렇게 팡팡팡 치는 건가? 비석치기? 비석치기가 뭐였지? 비석치기 뭐예요? 쳐봐야겠다. 내가 아는 비석치기가 그거 말하는 건가? 너무 옛날 아니에요, 비석치기? 직원을 모른 척 하지 마. 아는데, 저는 안 해봤습니다. 실뜨기 많이 했지, 실뜨기. 실뜨기 재밌어요. 저 잘하거든요, 실뜨기. 아니 근데 이런 옛날 우리 같은 얘기하니까 되게 댓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네요. 플로버들 신났네. 공기놀이 저 진짜 잘했거든요. 쉬는 시간만 되면은 저는 친구랑 이제 TV가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교탁이 이렇게 있고 옆에 왼쪽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TV가. 그러면 그 밑에 자리가 항상 제 자리였어요. 거기에 저희는 그거를 살구놀이를 했었어요. 부산은 명칭이 살구놀이.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저랑 이렇게 살구를 했죠. 그럼 항상 뭔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나도 되게 꽤 잘했었거든. 항상 그 친구랑 나랑 그 친구 되게 잘했었어. 맞아. 서로 막 앉지고 그랬었지. 승부욕에 막 불타올라가지고. 대댄지를 뭐라고 불렀냐고? 부산은 젠디라고 했었죠. 저희는 젠디 이렇게. 피구 어떻게 했냐고? 저는 피구를 못 맞춰서 피하는 걸 되게 잘했어요. 피하는 걸. 좀 얄미운 스타일 나는. 막 나 진짜 때리지 마! 나 때리지 말라고! 이러면서 막 친구 뒤에 숨고 안 돼! 제발 나 때리지 마! 나 죽이지 마! 이러면서 피하고 그러다가 끝까지 살아남는 스타일.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피구는 그거 공 받아줘야 멋있는데 절대로 저는 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공이 너무 빨라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킹받는데. 저 얄밉긴 하다. 어머, 저는 공을 쳐다보질 못했어요. 그 공이 너무 빨라. 실제 속도는 막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공 속도 막 이랬어. 그래서 절대 받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뭐 이러면은 애들이 저를 안 저한테 안 던지던데요. 작아서 못 맞췄을 것 같다고 애들이. 그냥 짜증나서 안 맞췄었던 것 같은데 저를. 아, 일부러 선발고 반대편 친구한테 가서 수다 떨었다고요. 되게 뭔가 민폐 끼치는 스타일이셨나 봐요. 그러면은 그 팀 애들이 되게 싫어했겠다. 같은 팀 애들이 소리 지르다가 맞는 매건이래. 죽이면 하루 종일 시끄러울 때. 맞아요. 맞추면 더 시끄러울까 봐. 잘하는 체육 있었어? 잘하는 체육이요? 없었던 것 같아. 전 체육 시간 별로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 옛날 스토리들 듣기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기억이 잘안 나. 옛날. 옛날도 아니지. 옛날도 아닌데. 기억이 잘안 납니다. 맥건 오늘 오트로트 가수 같아. 화려한, 약간 옷이 오늘 화려하죠? 화려한. 아니, 어제 내가. 아, 뭐 입지? 하다가 하영 언니랑. 계속 아뭐 입냐 이러면서 언니 나 옷 좀 골라줘 이렇게 해서 입고 나온 옷이야. 음악 시간 좋아했냐고요? 저 단소를 좀 잘 불렀어요. 단소 이렇게 이렇게 단소 이렇게 부는 게 있다고 이렇게 단소를 잘 불렀어. 저옷 입으면 엄청 따가울 것 같은데 안에 여기 목 쪽이 조금 따갑긴 해요. 와 입술도 얄미워래. 단소 이렇게 불 때? 이렇게 불러야지 잘 부른다니까? 단소 옆으로 부는 거 아니에요? 단소 이렇게 부는 거예요? 앞으로 부는 거야? 단소 앞으로? 단소 앞으로 부는 거예요? 단소 이렇게. 그러네. 단서 앞으로 보네. 아 부끄러워. 앞으로 보네. 아 옆으로는 플롯이라고요? 몰랐어. 까먹었어 까먹었어.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왜곡됐어. 나 리코더 진짜 잘했어요. 리코더 완전 진짜 지금도 잘해요. 사실 리코더 얼마 전에 불명 나갔을 때 불러봤었거든요. 진짜 겁나 잘해요 리코더. 옆에 있는 물통이냐고요? 옆에 물통이 어디 있어요? 이거 쿠션 헤드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음악도 듣고 하는 거예요. 댓글에 리코더는 학교 리코더 대표였다고요? 진짜 좋겠다. 채영이 셀카 포즈 해달라고? 아, 나 어제 진짜 채영이 셀카 갸륵 캐릭.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죠. 캐릭. 프로 게이머 같아 매건. 현실 진짜 못하는데.
아, 댓글 진짜 플로어. 아, 진짜 읽을 수 있는 것만 쓰라고요. 헤드폰으로 눈, 코, 입 다 가릴 듯? 한번 가려봐요? 못 가리면 어떡해? 못 가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못 가리면 바로 종료한다, 라이브. 톰보이 무대 봤냐고? 아, 봤죠. 저, 그 언니, M카 컴백 무대 봤어요. M카 컴백. 언니 완전. 미연 언니 진짜 장난 아니던데? 인트로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 막 난리 나던데? 막, 어? 막, 액션 씬이 완전 깜짝 놀랐는데? 어, 멋있던데, 언니? 근데 귀엽더라. 미연 씨 예뻐라고. 예뻐, 예뻐, 언니 예뻐. 가려지네? 왜 놀래? 아이, 선생님들. 플로버 선생님들, 왜 놀라세요? 아유, 어이가 없네. 근데, 액션씬 진짜 너무 멋있는데, 미연 언니 너무, 너무 귀여워서, 너무, 너무 귀여워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미연 언니도, 미연 님도 은근 허당기 많으셔서, 크크. 언니요? 언니 조허당 아니에요, 조허당. 진짜 같이 있으면은 너무 웃겨요. 응. 귀여워. 아, 댓글 진짜 댓글을 내가 다 읽고 싶거든. 지금 검열을 하면서 읽고 있는 거야. 매건도 액션씬 찍어요. 저는 못해요. 전 그런 거 못합니다. 일단 다리가 안 닿을 거예요. 막 그런 발차기 씬도 있던데 다리가 안 닿습니다. 옛날 무대 영상 보자. 옛날 무대 영상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언닌 주먹으로 쳐야지, 크크. CG가 있잖아. 다리 늘려달라고 하자. 아이, 여러분. 오늘 게스트가 정말 많네요. 송하영. 어, 왔네. 네. 뭐야? 나 진짜 감동이야, 언니. 나딱 목말랐었어. 진짜? 목마른 타이밍에. 미야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지원. 생일 축. 아, 뜨거! 뭐야, 소리 안 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지원.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숟가락은요? 아, 마셔야 돼. 이 뜨거운 걸. 어. 지금 용암인데, 거의. 약간. 드링킹 해요? 약간 일본 감성으로 마셔도 돼. 아, 오케이. 미소 된장처럼. 아리에드 크지마스. 딱, 오. 간도 알맞게 살짝 남겨줬는데. 다 채우지 않았어. 네, 사실 짭조름. 언니 앉아. 플로버한테 인사해. 야, 수저 있다. 미쳤다, 진짜. 완전 돌아. 도라에몽 주머니네. 플로버 안녕. 뭐 하고 있었어요? 운동하고 왔어. 역시 언니. 아, 뜨거. 근데 운동하다 졸 뻔했어. 너무 졸려서?
언니가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요, 여러분. 그냥 앉으래. 미역국 요정. 진짜 언니 내가. 왜? 아니,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 이번, 언니가 매년 챙겨줬잖아. 근데, 아, 올해는 못 해주겠다 싶었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끝나고 시켜 먹어야지, 미역국을. 이러고 있었는데. 고마워. 진짜 미역국 요정이네. 언니 미역국 요정으로 저장해놔야겠다 이제. 미요? 어 미요. 나한테 볶음 보여달래. 미안한데 하체하고 안 돼. 그럼 보여줘 언니 하체. 하체? 어. 어때? 와 멋있다. 먹어봐 좀. 먹어봐? 응. 잠깐만 나 마스크 써가지고. 오케이. 아, 괜찮냐? 조금 부었지? 아니 한 번에 붓진 않았는데 입술이 없어. 아, 입술이 없어? 응. 거울 한번 봐. 이걸 볼래? 어? 예뻐요. 화면에 입술 없는 거 잘 안 보이지? 응. 앉아요. 아, 나 오늘 자신 없어. 뒤에 있으면. 그래. 근데 뒤에 있으면은 더 어둡게 나온다? 괜찮아. 이거 조명 때문에. 그래? 오늘 조명 다 먹어. 아싸. 결혼해라 진짜 둘이 점점점. 괜찮아요. 불러봐. 네. 나도 싫어. 나랑 같이 살아본 결과 결혼은 좀 아닌 것 언니, 같아. 언니 나도야. 미안합니다. 언니 내가 할 소리야 진짜. 저기요 제가 할 소리거든요. 정말. 에이 난 너 좋은데? 왜 밀당해? 나 진짜 미역국 원샷 해줘 진짜 제발 내 소원이야. 아니 여러분 돼. 용암이라니까 용암. 아 장난하세요 지금? 지원이 매보이라서 목 상하면 그래 지원이 목 이렇게 아야 하면 어떡해. 이비인후과 가서 성대검사 한단 말이야. 맞아 맞아. 내가 성대 폴더도 있다 사진첩에. 응.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한단 말이야 가서. 그러면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됐군. 용암 그 이래. 용암 먹방. 뺏어 먹어달라는데 언니 미역국 먹어볼래? 아니 너 다 먹어. 어, 오케이. 너 생일이야. 진짜 이번에 너무... 뭔가 직접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스케줄이 있었잖아. 그래서 급하게. 아니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어. 사옥이니까. 아니 그래서 급하게 그냥 올라다가 딱 다시 생각이 났어? 여기까지 왔다가 아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미역국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다시 편의점으로 빨리 뛰어갔다가 다시 왔지. 아씨. 아니 오늘 샵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엄마가 어?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미역국 먹었니? 그래서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도 보내줄까? 그래서 내가 아니야 괜찮아 이랬는데 울컥하는 거야. 그래서 아 오늘 미역국 언제 먹지?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했지.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부엌에 미역국 엄청 많은 거 알아? 몰랐어. 그 미역이? 너 먹으라고 준 거다? 너 챙겨주라고? 아 울지마. 내 거 나이. 진짜로? 몰랐어. 내가 우리 엄마가 너 생일날에 내가 맨날 미역국 챙겨주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번에는 지원이 생일날 이걸로 챙겨주려고. 그런데 편의점에 이런 것밖에 없어. 어우 요란해. 누가 그렇게 많이 아 웃겨. 아 너무 웃겨. 진짜? 어머 왜 이제 말해줘? 생일이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제 지원이가 오늘 브이랩 하려고 아침 7시까지 옷을 골랐어. 그 얘기 했다 그래? 아니 댓글에 아 댓글에 아니 11시 반에 아 앉아 거슬려 언니 나 의자 갖고 올게. 오케이. 아 웃겨 죽겠네 진짜 오늘. 아 웃겨 죽겠네. 아 귀엽죠. 아 무슨 패션쇼 아니야. 박력 너무 치네 언니. 아! 힘들어? 아니. 아 웃겨 죽겠네. 왜? 웃겨서. 이 사람아. 결혼고래. 결혼고. 힘들어. 눈물의 미역국 맛이 어떠니? 진 빠져 언니 때문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 그니까 11시 반까지 잠들었다가 설이 내가 막 이렇게 놀아주다가 잠들었다가 딱 일어났는데 그것도 얘기했어. 언니가 야 너 생일이야? 그것도 얘기해주고 아 맞아 그러고 댓글에 플러버가 나 오늘 옷 화려하다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 하영 언니랑 같이 밤새도록 고른 옷이라고. 옷이 너무 못 고르겠어가지고. 난 너가 그렇게 예쁜 옷이 많은지 몰랐어. 어제 다 봤잖아. 아 너무 웃겨. 아 이쁘게 좀 먹어라. 왜 이상했어 방금? 근데 나 음식 먹을 때 되게 이쁘게 못 먹어. 어 그러네 이상해 먹는다. 왜? 뿜을 뻔했어 진짜. 와. 아 왜 이래? 진짜 토할 뻔했어. 와 다 뿜을 뻔했어. 야 댓글에 뭐야? 예쁜 옷 놔두고 저걸 입었구나. 크크크크크. 제일 예쁜데? 예뻐. 진짜 혼난다. 나 이상하게 먹어? 네, 한번 예쁘게 먹어봐. 야, 이쁘게 먹는 거는 초로로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그냥 한 입에 먹는 거. 뭐했다. 아니, 어색해. 어색해서. 진짜 밤하늘의 별빛 같아요. 댓글에. 밤하늘의 별을 따다. 야, 너 어제 반짝반짝 작은 별이었잖아. 이거 말해도 돼? 해도 돼? 딱 조금만 걸러서 할게. 알았어. 많이 걸러줘. 지원이가 자기 전에 항상 바디 오일을 바른단 말이에요. 좀 많이 발라요. 건조해가지고. 웃겨 죽겠네. 근데 지원이 몸이 엄청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반짝반짝 작은 뭐 작은 별이냐고. 생일이어가지고. 와 진짜 발바닥에도 바른. 아 맞아 말해줬지. 짜증나. 근데 어제 조금 되게 반짝반짝 빛났어. 어제 좀 많이 발랐어. 왜 이렇게 많이 발랐지? 욕심이 과했나? 기름칠하는 매고이래. 아니 너 나랑 수다 떨잖아. 어 맞아. 그러면 수다 떨면서 계속 발라. 내가 가지고 있잖아. 맞아. 내가 가지고 있잖아. 있잖아. 근데 가지고 있잖아. 아 웃겨. 아 너무 힘들어요 이제. 기빨려. 육광 매건이래. 발바닥도 바르냐? 발바닥도 바르죠. 오일 부자. 이제 그러고 침대 딱 누우면은 침대가 다 흡수해. 그 오일을. 아 진짜? 그래서 너 침대 다른 사람 못 오게 하는구나. 맞아.
절대 못 오게 하지. 아, 힘들다. 오일 때문에 넘어진 적은 없어요? 있었어, 언니? 불편한 적은 있지? 원래 딱 불편하다고 생각했었을 때도 있는데 근데 약간 마음을 넓히고 나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아, 많이 낫구나 이제. 축하다. 근데 우리 같이 살면서 그런 게 서로 많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그거는 한 걸음 양보하기로 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도 뭐. 그런 게 많으니까. 아, 그치 그치. 나도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라는 많이 발라. 작은 벼락. 아, 킹 맞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다. 언니가 중국이니까 싹싹 긁어먹을게. 진짜 미역 역류하겠다. 크크크크. 진짜 미역 역류할 것 같아요. 처음에 뭐가 제일 안 맞았니? 온도. 아,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에어컨. 이제 시작됐나, 에어컨 전쟁. 우리 그저께 그 얘기했잖아. 여름 되면 힘들어하잖아. 이제 곧 시작이에요. 난 에어컨 틀라 그러고 얘는 에어컨 끌라 그러고. 그것도 맞췄잖아. 난 선풍기로 바꿨잖아. 맞아 맞아. 내가 너무 추위를 타서 그냥 딱 들어가면 언니가 에어컨이 틀려져 있어. 그럼 내가 바로 뻥! 바로 끄고. 그럼 언니가 탁 쳐다봐. 눈치 막 겁나 봐. 조금만 더 켜놔도 돼? 켜, 켜. 한 5분, 5분 있다. 아,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제. 나 갈래. 한 시간 넘게 했어? 몇 시냐? 한 시간 넘게 했다. 한 시간 어떻게 알아요? 했다. 저기 위에 나. 어, 그러네? 아, 아. 저는 가끔 여름에도 그 장판 틀고 잘 때도 있어. 아, 소름 돋았어. 벌써 숨이 막히네. 아, 추위를 많이 타요, 저는. 아, 오늘 너무 힘들어. 난 진짜 온도 빼고 난 너 다 좋아. 진짜? 다 좋아? 어, 그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맞출 수 있어. 다. 작은 별력 같은. 그런 건 다 맞출 수 있어. 아, 5일 자국? 어. 거의 헨젤과 그레텔이네. 나. 그런 거. 그런 건 괜찮은데. 나는 온도가 진짜 힘들어. 그치, 힘들지. 나도 그럴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더위를 되게 많이 타는데 한쪽이 추위를 많이 타면. 그러네. 그치 그치. 어우. 나 방이 엘사야. 엘사 거의 겨울 왕국이야. 들어가면 진짜 요즘에도 추워. 요즘에? 어제도 추웠잖아. 어제 씻고 나왔는데 나 언니 추워. 맞아. 이러면서 나 언니 부부 상담 방송인가요? 아, 힘들어. 갈게요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벌써 권태기네. 안녕 권태기? 얘들아. 응, 댓글에. 무슨 권태기? 아, 힘들어. 아, 오늘 왜 이렇게 기빨려? 웃겨 죽겠네 진짜. 너무 웃겨서 그런 거야. 아, 캡처 타임 하고 가래. 나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진짜 오늘 너무 나가고 싶다. 오늘 행복했어. 왜 넌 쎄하다며? 행복했어. 아, 쎄한 거는 어. 비가 와서 약간 좀 몸이 무거운데? 근데 오늘 진짜 행복했어. 왜냐면 언니랑 함께해서야. 언니랑 함께 눈을 떠서. 나 서운한 거 있어. 아! 뭔데? 나 오늘 너가 컨펌 내가 사진 40장 정도 보냈잖아. 그렇게 많이 보냈어? 응. 30장 보내고 10장 정도 더 보냈잖아. 그랬어? 그랬잖아. 기다려봐. 근데 너가 컨펌을 많이 안 해줬어. 그래서 아, 짜증나.
30장이랑 아 그러네 딱 39장 보냈다. 그리고 내가 몇 장 했지? 두 장이랑 하나 둘 셋 두 장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근데 언니 이미 내가 올린 것들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나온 사진들은 다 깠어. 알았어. 응? 그래도 많이 10장이면 많이 컨펌 해준 거 아닙니까? 아. 오케이. 표정 봐. 표정 봐 이거 봐. 언니 귀엽다 오늘. 맞지? 누구 닮았는데? 언니 약간 오늘 그분 닮았어. 이거 언급해도 돼요? 나 되게 팬이거든. 아 진짜로 팬이야. 응. 닮았어. 진짜? 응. 코드쿤스트님 닮은. 진짜. 감사합니다. 닮았어. 코쿤님. 귀여워. 어 귀여우시잖아. 어. 근데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미안해. 아니 아니 너무 좋은데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진짜 그 그런 아 푸드코트 푸드 코드콘스트님 코코쿤님 갑자기 코쿤님 왜 나오냐고요? 아니 저 팬이에요. 팬인데 나 왜 팬인데 푸드코트 아니고 코드콘스트 작작해가 아니라 댓글에 저 팬이라니까 아무튼 닮았다고. 아 귀여워. 아니 오늘 귀엽다. 또 서운한 거 있어 언니? 나? 응. 아니 없어. 진짜? 응. 나는? 없지.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없지? 응 없어. 서운할 뻔했는데 괜찮아. 왜? 아니야 없어. 진짜? 응. 없어 진짜 없어. 진짜? 응. 100% 있다래. 댓글에 100% 있다. 물고기 보여달래. 외관 닮은 물고기. 나 근데 그거 봤어. 단톡에 있는 거. 깜짝 놀랐어. 진짜 너무 닮아서? 아 죽는다 진짜? 너무 닮아서? 아니 장난해? 진짜 닮았어? 어디가 닮았다는 거야? 입술이. 그게 서운해 나는. 아 이렇게 생겼대나 아마. 아 방금 조금 못생겼다. 아니야 귀여워. 안 귀여운데요? 엄청 귀여워. 응. 보면 웃음 나. 응 언니. 너 보면 웃음 나. 응 그거 언니. 아우. 아우 얄미워라. 아 우리도 보여달라 고 오오 댓글에. 안 보여줄 거예요 절대로. 아 진짜 조금 깜짝 놀랐어요. 나경이 물고기라 아무리 나경이 물고기라서 귀엽긴 하지만. 이제 갈게요. 안녕. 오늘 여러분 생일 너무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너 혼자 마무리 할래? 같이 해. 그럼 마무리 두 번 해. 그래. 불러봐. 지환이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생일 축하하고 지환이 어머니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리고 태어나줘서 고맙다 박지원. 안녕. 나 혼자 마무리. 러방 안녕. 오늘 일요일 여러분 좋은 일요일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 저도 오늘 행복한 생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러버들이 이렇게 많은 축하해줘서 덕분에 사랑받는 25번째 생일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불러봐. 사랑해. 안녕.